이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좀 학습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드리면 좀 시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의무 이첩을 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군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없어서 의무 이첩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군 내부에서 상명하복 체계 안에서 이 권력 작용에 의해서 사건 매장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한다든가 아니면 사령관의 결재가 없으면 기소조차 못하니까 그런 사건 매장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을 고쳤다고 봅니까?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아니, 보도가 된 길게 하지 바가 마시고, 있는데, 만약에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성이 질문.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건 매장 위험이 있어서입니까? 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것도 들어갈 수 네. 있겠고요. 만약에 전문성이 없다면, 군내 성추행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첩이 된 것이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어요. 개정 취지를.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회수를 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자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냥 회수를 하지 않고 그냥 수사 처분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래 그러나 놓고 또 아까도 비서실장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애당초 상급자, 하급자를 망라한 8명에 대한 조사를 아니, 마치고 어쨌든 그 피의 사실과 혐의를 적시해서 경찰로 이첩한 자체가 그건 권한 밖의 권한 일이었다라고 밖의 일이 판단이 됩니다. 아니고 이 인지통보서 의해가지고 바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군사경찰이 민간경찰 이첩 시에 사용하는 법정 양식에 피의자 제명 범죄사실이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명사건이 아니라 항명사건이라고 지금 비서실장이 거듭 반복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사건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 회수 사건이고 누가 회수 지시를 했는지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사태의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게 수사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자꾸 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진도가 안 나간다 하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수사 당국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방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법치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법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